여러분 이거 보세요. 모든 양말이 한 짝씩밖에 없는 이런 기현상. 저만 그런 것인가요? 머리에 물을 적시고 풀어지니까 갑자기 좀 예뻐 보여가지고. 그런 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순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인다는 그런 느낌. 새로 짜릿해. 오늘은 테디베어랑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세계 여행을 앞두고 웬 부산 여행이냐고요? 왜냐면 저희는 채널을 하나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가지고 대구에 이곳저곳 찍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 이런 씨.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한번 또 거리들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광안리에 갔을 때 사실 저는 지금까지 광안리에 광안대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부산에 세 번 갔을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네 번째 부산에 갔을 때 이게 웬걸? 광안대교 뒤편에 있는 그런 상가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예쁜 거지. 좀 뭔가 약간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또 평상시와 다른 새로운 그런 거에 또 환장하는 여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예쁘고 그래서 오늘 TV한테 거기 가서 거리를 촬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았고 마침 오늘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드라이브 할 때 간식은 필수죠? 쿠키 먹을 생각에 계신다. 전 10% 커피를 좋아해요. 통 헤이즐넛 초코 먹어보세요. 통 헤이즐넛 초코 쿠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매우 금방 나온. 냉장고에도 그냥 바로 꺼내주시는데. 저 아이 중에 아이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를 만난 이후로는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긴 한데 저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남자친구는 알아요. 이 세상에 이걸 아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근데 이걸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 아시게 되겠죠. 살짝 두렵습니다. 광안리로 가겠어요. 간다. We gotta go up, yeah. 아우 날씨 너무 좋다. 촉촉 부드러움. 커피랑 뭔가 맛있다.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운전을 오래 했는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요. 화장실. 와 바다 냄새. 아. 광안대교가 하얀색이었어.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새롭지? 아 바다 냄새 되게 좋다. 와, 저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해운대 상징. 조개 껍데기 이쁘다. 돌아라. 와, 여기는 진짜 부산 최대의 번화가가 맞나봐. 건물들 느낌도 되게 신기해요. 빵구 뚫려 있고 막. 와, 호텔인가? 와. 너무 귀엽죠? 카메라를 들이대면 저렇게 수줍어해요. 저녁을 뭐 먹을지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부산에 왔으니 돼지국밥이랑 순대도 먹고 싶고 회는 조만간 일본에 갈 거기 때문에 거기 스시를 오지게 먹을 예정이거든요? 저 오지게 먹을 거예요. 오지게 1일 1스시 할 예정이에요. But I haven't decided what to eat for tonight's dinner. 야! 인생 개 행복한데? 부산 와서 그런가? 너무 기분 좋다. 바다 봐서 그런가? 그래서 삶이 장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평일에 사람 많이 없는 주요 관광지, 관광 스팟에 이렇게 여유롭게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게 진짜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제 꿈은 여러 가지 100개가 넘지만 제 버킷리스트가 일단 첫 번째가 세계 100개 국가 여행하기고 그걸 올해부터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는 work at wherever you want 거든요. 어디서든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거.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 그래서 제가 진짜 일하고 싶은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미 가진 듯. 아직 유튜브로 수익이 나고 막 그러진 않지만 우와 이쪽에 진짜 예쁘다. 보세요.
너무 이쁘다. 뭔가 이런 패턴의 셔츠나 탑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뭔 말하고 있었죠? 나 운동을 또 어떻게 했더라? 까먹었다. 아이씨. 이거 어디서 먹었지? 얘기하다가. 그래. 아직 유튜브로 수익이 나고 있진 않지만 어떻게든 또 돈이 떨어지고 닥치면 내가 뭐 하겠지라는 미래의 나 자신을 믿고 떠나기로 했어요. 바닷물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구에 얼마나 예쁜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직접 저처럼 직접 막 비행기 타고 가지 못해도 뭔가 화면상으로라도 같이 여행하는 기분을 드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의 기쁨을 얻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말투 다큐 무엇? 아직 어색해요? 네. 카메라한테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여기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 바다다. 강원대교 진짜 이쁘네요. 약간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놓은 게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쁘다. 이따가 저녁 시간쯤 돼서 사람들 줄 많이 서 있는데 눈치 보고 들어가려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느린 화이트 폴로그는 너무 이쁘다. 쓰는 거는 나중에 우리 집이 생기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예쁘다. 너무 이쁘다. 망부석 같이 서 계시는 저분. 여기도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궁금한데 눈치 봐가지고 싫어하겠어. 아, 무슨 감성 느낌. 감성 파스타 집인 것 같은데. 오,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 많다. 지금 갈까? 여기 뭐 드시고 싶으심? 바질 토마토 파스타. 타코 한 조각 할까요? 제로 콜라 괜춘? 응. 결제 이렇게 담았어요. 테이블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아, 힘들어. 너무 많이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안에 분위기가 되게 이뻐요. 세제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저런 플랜테리아도 너무 좋고 테이블도 우드톤으로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인테리어 회사 차리면 너무 재밌겠다. 물론 힘든 것도 많겠지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공간을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각종 상상들을 해봅니다. 타코랑 단호박 타코가 먼저 나왔지. 오, 짱코! 타코 개맛있겠다. 미친. 단호박 스프예요. 미친 거 아니야? 개맛있겠다. 맛있는 거. 토마토랑 같이 있는데 토마토도 구워져 있고요. 치즈는 부라타 치즈 같아요. 미쳤어요? 새우 뭐야? 아니, 오후 시간대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개맛있어요. 먹어보겠다. 맛있는 거. 두 개 시킬 거 하나 시킨 거 후회되는 맛. 소고기 타코예요. 고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개맛있다는 말로는 형용이 안 돼. 제가 광안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풀이 막 송송송 나 있는 골목길을 되게 좋아해요. 저렇게 사람 많은 번화가도 자기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이런 골목길만이 주는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 아, 씨, 오르막 좀 걸었다고 숨 차는 거 보세요. 이거 체력 뭔데? 이는 근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보세요. 내려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제 광안리에 두 번, 세 번 오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다도 아니고 뭐 핫플 가게 이런 것도 아니요. 이 길 때문이요. 교회 저것도 보이고 뭐 예쁘다 뭔가. 예뻐가지고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면 괜히 신경 쓰니까 그냥 모르고 있을래요. 어차피 계속 돌아다닐 거거든요. 마스크는 쓰기 싫고. 예예. 예. 아, 이쁘다. 밤바다도 이쁘네요. 너무 이쁘다, 광안대교. 국내 여행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왔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와, 부산 여기 해운대 쪽에 오니까 삐끗번쩍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야, 와, 이번 해운대에 왔는데요. 여기 뭔가 더 초대형, 초호화 아파트들이 많아. 아우, 옆구리야, 아우, 옆구리야. 너무 추워서 차로 이동해보겠습니다. 해리단길에 왔어요. 뭔가 아까 그, 뭐지? 그 삐까뻔쩍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미래 도시 같은 그런 아파트 숲들과는 약간 다른 약간 세기말 감성이 뿜뿜한 곳입니다. 여기서 비치, 아림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골든 게이트, 아메리칸 차이니즈 쿠이진. 아, 이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치나타운 중식당을 모티브로 한 가게인 것 같아요. 차 타고 오는 길에 너무 예쁘, 귀여운 소품샵이 있길래 제가 또 소품샵은 또 못 참지. 여기도 이쁘다. 난 꿀벌이야. 비커피. 여기가 해리단길인가봐요. 여기 너무 이쁘다, 비커피. 이쁘다, 그죠? 젊은이들의 거리인가 보다. 여기 젊은이들 되게 많다. 나도 젊은이지만. 소품샵. 소품샵. 여보세요, 해피먼. 아, 히피먼. 이 오랜 주황주황한 소품샵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닫았나? 아쉽다. 자들하자. 응. 자들하자. 말하지 마. Mingle Fall. 와, 너무 이쁘다. 카페 Mingle Fall.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이곳이 해리단길이구만. 야, 포니 필름. 이거 뭐지? 카우보이 느낌 나게 찍는 곳인가 보다. 너무 이뻐요. 아, 사실 인스타 감성샷. 이렇게 옆에 내가 카메라 안 보는 척. 우와. 총도 있어. 무서워. 근데 진짜 완전 장난감이에요. 개가용. 보세요, 가벼운. 먼저 가볼게요. 이런 것도 써볼 수도 있다. Cowgirl. 진짜 해 있을 때 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해리단길, 히피먼. 아까 봤던 그 소품샵 아니야? 와, 진짜 예쁘다. 여긴 2호점이었나봐. Tavern House.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 뭐 파는 데지? 도둑 아니야? 쌍발사. 뭐 파는지 궁금해. 여기 베이커리 디저트. 아, 아니. 여기 메뉴. 어, 여기 메뉴가 있잖아. 아니, 베이커리 디저트 파는지 내가 모르냐고. 그거 당연히 알지. 메뉴 자세 메뉴를 알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아, 아직도 개인편에. 고마워요. 아니에요.
가는 길에 못 참고 추러스를 샀어요. 가는 동생한테 뭐 이거 좀 챙겨 간식 좀 챙겨주고 가는 길에 거기가 대학로였거든요. 근데 추러스가 15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 1500원이었지만 추러스는 또 못 참지. 안 그래도 따뜻한 디저트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크림치즈 필링 막 갖들었어요. 개존맛. 크림치즈만 샀냐? 그건 아니지. 스페인 전통 추러스인가? 그게 세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초코 필링이랑 같이 맛만 보려고 맛만. 와, 뭔데 이거? 뭐 발려 있는 거야? 미쳤어. 슈가 파우더인가? 슈가 파우더야. 와. 오, 매우 차가 흔들리네. 흔들리는 차 안 속에서 내 추러스가 먹고 싶은 거야. 궁극의 먹방이다. 조금 미쳤어요. 달리는 노래방!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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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의 가창력으로 그 두 레전드 분들 노래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냥 즐겁자고 하는 것이지 불러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게 핀 조명 온 것 같다. 이렇게 무대. 어, 나 오늘 가수 데뷔하는 거야. 사랑하면 안 돼. 마음 주면 안 돼. 불안해. 그만해. 나, 내가 그대를 원하잖아. 빗물처럼, 눈물처럼. 날 그대가 흘러. 마른 내 가슴을 적시며.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춤을 추기로 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